안녕하세요. 새롭게 하소서 주영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연희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정수입니다. 많은 현대인들이 시달리고 있는 고질병 중에 하나가 이 낮은 자존감이라고들 해요. 네. 정말 이유 없이 스스로의 가치를 굉장히 낮추는 그런 일인데 이 낮은 자존감은 하나님을 만날 때에서야 비로소 치료가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오늘 나오시는 분도 그런 분이라면서요? 네, 저희가 봤을 땐 굉장히 고통스러운 상황에 계시지만 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자존감도 높아지고 또 아. 행복하다고 고백하시는 분입니다. 네. 네, 팔이 커지는 난치병을 앓고 계시는데 거기에 달린 악플들을 보시면서도 아 괜찮다 하면서 예쁘게 웃어주시는 분입니다. 네. 오늘 모실 분은요 김연빛나라 자매님이십니다. 어서 나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진짜 우상이시네요. 네. 모델 분이죠. 네, 귀에 크셔서.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름이 내자예요? 네 이름은 빛나라인데 네. 연자는 큰 집. 돌림자고. 그러니까 연자도 이름에 들어가는 거죠? 연자는 돌림자, 이름이 빛나라예요. 아, 그래 빛나라. 네. 아, 아, 저는 그래가지고 이게 아 혹시 아버님, 어머님 성을 하나씩 따갖고 김연 이렇게. 맞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큰 집에서 큰 집 언니들하고 다 똑같아 네. 연자 돌림. 아, 조금 전에 소개할 때 네. 팔이 커지는 병이다라고 저희가 소개했어요. 네. 정확하게 어떤 증세가 있으셨던 건가요? 아, 저는 이제 상세 불명의 말초 혈관계통의 선천기형이라고 이름이 좀 어려운데 네. 이제 제가 5살 때 네. 발병을 시작한 건데 네. 왼쪽 이제 손바닥하고 아, 이제 손하고 이제 허벅지만큼 점점 커지는 병이에요. 네. 네. 그 5살 때부터 이유 없이 그냥 그렇게 된 거죠? 네, 그때 이제 손목에 네. 뭔가 혹 같은 게 잡히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엄마께서 동네 병원에 갔는데 네. 모르겠다고 병원에서 네. 하셔서 그래도 나름 이제 제가 사는 지역에서 제가 엄청 시골에 살기는 하는데 네. 나름 지역에서는 큰 병원이었는데 모르겠다고 하고 그쪽 병원에서 또 이제 조금 더 큰 병원, 또 더 큰 병원으로 점점점 옮기고 다녔었어요. 아. 그러면서 이제 그때 제 왼쪽 팔 병명을 알게 된 됐군요. 거예요. 그게 흔하지 않은 병이겠죠? 그러니까 고칠 수가 없는 병인가요? 이게 난치병이라고 해서 네. 희귀병은 아니거든요. 네네. 근데 난치병이라고 해서 계속 재발이 반복되는 병인 거예요. 그래요? 네. 그러면 자라면서 계속 또 진행이 됐고요? 네. 아. 이제 제 성장판이 다치면 네. 이제 자라지 않을 거라고 선생님들께서 그러셨었는데 네. 안 그렇더라고요. 계속 커지는 게 이제 반복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정확하게 어떤 병이라는 병명은 좀 더 자란 후에 알으셨겠네요. 네, 그죠? 6학년 때. 6학년 때. 네. 그렇죠. 그러면 그 5살 때부터 6학년 될 때까지는 병 이름조차도 모른 채. 네, 어느 병원에 가면 그냥 뭐 부종이다. 어느 병원에 가면 뭐 혈관종이다. 이렇게 해서 제 병하고 똑같은 병을 가지신 분들이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아예. 네. 선생님들도 몰랐겠네요. 무슨 병인지. 네, 이제 병을 알게 됐을 때도 의사 선생님들이 뭐 그때도 낯선 병인 거죠. 예, 이거는 고칠 수 있는 병은 아니다라고. 난치병이다. 네. 예전에 방송에도 출연하셨었어요, 그죠? 네. 방송 출연하셨을 때 일부 시청자들이 또 안 좋은 댓글 달아서 마음이 많이 그러니까, 속상하셨다고 하는데. 그런 사람도 있어. 어떤 글 때문에 속상하셨어요? 아 저는 괜찮았어요. 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저는. 괜찮았는데 부모님이나 가족들은 저를 살리기 위해서 노력을 네네. 하는 거고 네네. 저도 살고 싶어서 방송에 출연해 이제 오늘도 나왔고 네. 계속해서 나오는 거였거든요. 네네. 근데 그분들은 이제 저의 어떤 점이 마음에 안 드셨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자살해라 아이고 자살해라 네. 자살해라 뭐 나 같으면 죽었다, 뭐하러 사냐, 전생에 뭐 무슨 죄를 지었던 거냐, 뭐. 그게 아무 말이나 막 하네. 네, 입에 담을 수 없는 말들도 있고, 제가 이제 많은 사람들하고 소통하고 싶어서 이제 유튜브를 찾게 했거든요, 네. 지금. 네. 네, 거기까지 오셔가지고, 거기 지금도 다시는 분들은 다세요.
네. 그분들은 마음의 병을 가진 분들이니까. 네, 저도 네. 맨 처음에는 좀 상처를 안 받았다고 하면 거짓말인 거고. 네네. 근데 다시 또 반대로 생각하니까 그분들이 얼마나 인생이 그럼요, 그럼요. 막막하고 답답하며 네. 풀 데가 없어서 저한테 그렇죠, 그렇죠. 푸시나 하는 아, 생각도 들고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네, 생각이 네. 들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악플이 달려있길래 네. 제가 답글을 원래 안 달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아, 저한테 푸시고 싶으면 푸셔도 된다고. 네. 근데 저한테 푸신다고 이제 그 뭐 모모님의 뭐 인생이 달라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악플을 다셔도 저는 흔들리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시간에 이렇게 허비하지 마시고 인생을 찾아가시라고 댓글을 남겼어요. 아예 그냥. 다른 사람 같은 경우에 좌절할 수 있고 굉장히 그 우울감에 빠져 살 수도 있는데 모든 현실을 이렇게 참 밝게 받아들이시는 것 같아요. 예. 네. 우리 우리나라 상도님의 인생에 하나님은 또 어떤 존재인지 오늘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해요. 네. 저희가 인터뷰를 해보니까 빛나라 자매께서 하나님에 대해서 날 살려주신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했어요. 네. 어떤 의미에서 날 살려주신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있었을까요? 이제 제가 병원이 이란 병원에 진짜 다 다녔던 것 같아요. 네. 대학병원을. 근데 이제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6학년 때 갔던 병원이 있는데 네. 이제 그곳에 가서 엄마도 그렇고 아버지도 그렇고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 한 번만 도와달라. 근데 이제 의사 선생님이 이건 수술하기엔 너무 광범위하고 이제 목숨이 위험해질 수가 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맨 처음에 거절을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엄마께서 이제 이제 무릎을 꿇으시면서 한 번만 살려달라고 의사님한테 네, 네, 나 한번 네. 살려달라고 하니까 그때 마음이 좀 흔들리셨나 봐요 그 선생님께서 그래서 이제 그때 처음으로 수술을 하게 됐어요 네. 9시간 정도 수술을 네. 하고 그러고 나서 9시간 수술하고 나왔는데 제 얼굴이 파랗게 질려 있더라는 거예요 회복실에서 네.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이 저를 보니까 이상하다 했는데 제 혈관이 끊어진 상태로 봉합이 된 거였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 재수술을 들어갔고 네. 근데 제가 그때 정말 희한한 경험이라고 해야 되나 저는 분명히 수술을 하고 있고 마취를 한 상태인데 네. 환한 빛 같은 게 저는 이제 꿈처럼 뭔가 보이더라고요 그 당시 네, 네. 그러면서 그 안에 십자가가 보이고 그러면서 저를 이렇게 따뜻하게 감싸는 듯한 게 뭔가 원래 수술실은 되게 춥거든요 네. 체온이 따뜻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이게 뭐지 하고 생각을 해도 그냥 꿈인가 막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병실에 돌아와서 이제 부모님한테 그 이야기를 드리니까 네가 이제 수술 중간에 이제 혈관이 끊어지고 목숨이 위험해질 뻔했다라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제 아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의사 선생님들을 원래 회복실에서 환자들이 정말 많거든요. 네, 네. 그 순간 저한테 오셔서 저를 보게 하시고 저를 다시 이제 수술실로 인도해 주셨다고. 생각이 들었었어요. 대박. 그래서 그게 어떤 느낌이었어요? 아, 뭐랄까 사실은 어렸을 때는 믿음이라는 게 잘 믿기지가 않았거든요. 네. 좀 흔들리기도 하고. 근데 선택받았다는 게 이제 느껴지더라고요, 주님께. 진짜 일부러 살리신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어린 시절에 수술할 때 수술할 수 있는 의사 선생님이 딱히 없었나 봐요. 우리 국내에 그때. 네. 그 워낙 흔치 않는 병이라서. 이제 이게 난치병이기도 하고 네. 의사 선생님들도 이제 병명을 찾는 데 되게 오래 걸리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6학년 때 수술을 하고 이제 괜찮아졌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희 가족들도 아 수술이 이제 잘 됐다. 근데 고2 되니까 이제 다시 커지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다시 진행이 되는군요. 그러니까 제가 생활이 안 학,
학교를 계속 빠지게 될 정도로 안 되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도 이제 의사 선생님들을 찾지 못하고 있다가 거의 30살쯤 돼가지고 아버지께서 이제 TV를 거의 안 보세요. 왜냐하면 설교문 준비하시기도 바쁘시니까. 근데 우연히 TV를 보시는데 거기서 이제 해외에서 어려운 이제 분들을 이렇게 치료해 주시는 의사 선생님이 나오시더래요. 그래서 그분을 보시고 이분이다. 그분이 그 방송에서 뭐 어떤 분을 고쳐주시고 계셨어요? 이제 저처럼 이제 얼굴이 저는 팔이 부었지만 그분 얼굴이 이렇게 부어 있는 분을 이제 성형적으로 이제 수술을 하시는 거를 이제 팁 다큐에서 다루신 거예요. 그래서 아빠께서 아 이분이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드디어 인도해 주셨구나 해서 하면서 하나님. 한테 감사하다고 하면서 나라 이분한테 가보자. 그래서 그분한테 찾아갔어요. 그 대학병원에요. 그래요? 네, 그때 그분이 원래 다른 병원 무조건 가면은 이건 안 돼요. 뭐 원래 수술할 수도 없는 병이에요라고 하는데 그분은 보시고 그래요 한번 해봐요라고 저한테 처음 제 30년 인생에 처음 그런 말 들어서 제가 부모님 앞에서 잘 안 울거든요. 그때는 진짜 펑펑 눈물렸던 시간들이 너무 기니까. 네. 아, 그러면 이제 수술을 통해서 이제 부었던 팔이 많이 이제 줄어드는 거예요. 이제 제가 그 여기 여기 보시면 원래는 이만큼 혈종이 크게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이게 그때 서른 살쯤이 제가 이 뭐라고 해야 되나? 인생이 마지막일 것 같다는 순간 이거를 제거를 안 하면 제 목숨도 위험하고 그런 순간이었었거든요. 한계가 왔던 순간. 한계가 왔던 순간이었는데 그때 딱 이제 그분을 만나면서 그분이 이것만 제거하면 우선 목숨을 살릴 수 있다 해서 이제 어느 정도까지 보여 있었어요? 이렇게 보셨어요. 그 네, 그래서 근데 수술하기 전에 그거는 써야 했어요. 동의서? 왜냐면 수술하면서 피가 잘못될 수, 잘못될 수 있으니까 팔을 절단하겠다는 서약서를 쓰고 수술을 팔 자체를 절단한다 할 수도 있다. 네, 그래서 왜냐면 목숨 위험하니까 그래서 그거를 동의하고 수술실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저는 수술실 들어가면서도 당연히 하나님께서 저를 지켜주신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어쩔 수 없이 인간적인 마음도 들더라고요. 이제 두렵다는 마음이 그럼요, 당연히 내가 두렵죠. 깨어나면 내 팔이 있을까? 약간 그런 생각도 들었는데 아, 당연히 있겠죠. 어머니, 아버님 얼마나 우셨을까요? 네, 그래서 제 팔이 있냐고 먼저 물어봤던 것 같아요. 눈 뜨자마자? 네, 회복실에서 제 팔이 있냐고 있다는 소리 듣고 제가 이제 9시간 넘게 수술하고 나와서 제 고통보다도 제 왼팔이 있다는 그 사실에 너무 감사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빠께서 원래 잘 안 우시는 거 본 적이 없는데 이제 그 세상에 이런 일이에서 그 촬영을 한 걸 봤는데 아빠께서 그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고 제가 진짜 부모님한테 불효를 많이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원래 남자들이 여자들보다 훨씬 약해요. 그래서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말을 하면 터져 나올까 봐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표현을 별로 안 하셨거든요. 표현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여려요. 어느 때는 조금 섭섭할 때도 있었거든요. 너무 보수적이시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빠가 그 방송을 보니까 의사 선생님을 붙잡고 펑펑 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거 보면서 내가 어떻게 이 부모님한테 지은 죄를 어떻게 갚고 부모님이 나중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내가 건강하게 잘 살아야 되는데 그 모습을 보여드려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수술이 한 번에 끝난 건 아니겠죠? 이제 여기 뒤에 보시면 이게 이제 돌덩이처럼 굳어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지금 해야 되는데 선생님이 안 계세요. 이거는 어디가 있어요? 아니, 하실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요. 네, 그분도 이제 못하게 되고 아무도 안 계세요.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이게 방송 체제도 아닌데 네. 방송이 계속 계속 나오는 게 아, 의사 선생님 아직도 찾고 계시는군요. 네. 아, 그러면 이 방송을 보시고 누군가 연락을 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그럼 그때 그 여기 위에 수술하고 나서 회복을 하면서 또 다른 뭐 증상들은 어떤가요? 제가 2년 동안 네. 3번 수술을 했어요. 네. 한 번 수술할 때마다 한 달 동안 병원에 있다 보니까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점점 지치더라고요. 그럼요, 그럼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이제 병원 생활을 계속했지만 연달아서 계속하다 보니까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이 너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 안 되겠다. 너무 지친다. 지금 저는 너무 지쳐요. 그러면서 이제 병실에 있는 순간이 두렵더라고요. 저는 막 숨도 막히고 이제 그때 공황장애도 오고 아. 우울증 증세도 오면서 제가 어느 순간 저도 몰랐는데 이제 제가 링기를 항상 꽂고 있으니까 네. 자는 순간에 이거를 제가 무의식적으로 빼버렸다고 아.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제 간호사 선생님들이 이제 이렇게 돌아다니시면서 이제 그 점검하러 다니면 제 옆에 보면 피바다가 돼 있고 아. 그랬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그때 어떻게 그 위기를 극복하셨어요? 그 힘든 시간을 그 병원에 그 네. 예배당이 있었어요. 네. 아. 병실에 있는 것보다 저는 예배당에 있는 게 더 편했어요. 아. 그래서 예배당에 가서 하나님 저는 이제 안 될 것 같다고 너무 지친다고 아. 뭐 내 인생을 끝내야겠다 뭐 그런 생각을 한 게 아니라 뭔가 놓고 싶다는 생각은 너무 들더라고요. 근데 주님께서 저한테 나라야 괜찮아 괜찮아. 근데 저는 안 괜찮거든요. 아, 저는 안 괜찮아요. 주님, 저는 안 괜찮아요. 하면서 이제 매일매일 그 병실에 있지도 않고 계속 예배당으로 갔어요, 저는. 아, 잘 때만 이제 병실에 있었어요. 예. 그럼 병실에 가면 간호사 선생님께서 저를 붙잡고 막 약 먹으라고. 이제 수면제를 먹이려고. 왜냐면 얘가 또 이거 뽑을까봐. 아. 약 먹으라고. 그럼 자고 일어나면 또 예배당 가 있고. 그렇게 버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배당 가면은 거기에 진짜 큰 십자가가 있거든요. 네네. 십자가 바라보면서 주님 이 시간만 제가 잘 지낼 수 있게 그럼 주님이 괜찮다고 하셨으니까 저를 그러면은 붙잡아 달라고. 그래서 제가 그때 좋아했던 찬양이 그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네.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할 거야. 힘든 일도 있겠지만 뭐 하나님께서 우리 너를 지켜주실 거야 라는 그 가사가 너무 와닿아서 그쪽에 피아노가 있었거든요. 네. 예배당에. 근데 제가 링겔 꽂고 있었는데도 링겔 꽂고 있는 손으로 막 피아노 쳤어요. 그때. 아직 피아노 연주 가능해요? 한 손으로? 네. 네. 예. 이제 저희 둘째 언니가 피아노를 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희 작은 교회는 목사님 자녀들이 할 수밖에 없어요. 네. 네. 저희 큰 언니가 이제 기타랑 드럼을 치고 이제 둘째 언니가 피아노 치고 제가 이제 키보드를 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언니가 피아노 치는 거를 이렇게 곁눈질로 봤어요. 이렇게 치네 하면서 저도 따라서 치고. 근데 어렸을 때는 이게 손가락이 다 움직였었거든요. 예, 그래도 예. 초등학교 그때 수술 6학년 때 하고 나서는 근데 점점 굳어가지고 손가락이 지금 펴지질 않아요. 그래서 이제 하는 맛. 그러니까 제 나름의 방법을 찾은 거죠. 네. 근데 주법도 엉망이고 칠 때마다 달라요. 무슨 상관이 있겠어. 무슨 상관이 있겠어. 그래도 정말 감사한 거는 이제 언니가 직장에서 늦거나 그럴 때는 수요 예배나 이제 목요 예배 때는 제가 반주를 쳐요. 그래서 아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뭔가 그래도 제가 쓰임을 받더라고요. 하나의 쓰임을 받고 있더라고요. 저한테 와닿던 말씀이 인자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뭐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인데 네. 그러니까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게 아니라 섬김을 주려 한다는 그 말씀이었거든요. 네, 네. 저는 너무 많은 사람들한테 섬김만 받았고 네. 가족한테 보호만 받았고 이제 근데 저도 이제 누군가를 섬기고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작게 용돈벌이 하면서 정말 작은 금액인데 이게 조금 기부도 조금씩 하고 네, 있어요. 네. 그래서 요즘 또 중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걸 가르치고 계세요? 제가 지금 이제 초등학교에서는 돌봄 교실이라고 아이들한테 네. 구연동화랑 노래를 가르쳐주고 있고 네. 중학교에서는 이제 자유학기제라고 연극하고 네. 이제 뮤지컬 노래랑 연기를 가르치고 있어요. 아 어떤 어떻게? 궁금해요. 제가 원래는 예. 이제 원래 연기자가 꿈이었거든요. 어렸을 때, 20살 때는. 네네. 그래서 대학로에 가가지고 극단 수십 곳에 막 이력서를 넣었어요. 아무 이력도 없는데. 네네. 근데 한 곳에 딱 이제 합격을 한 거예요. 제가. 네네. 그래서 오리엔테이션도 받고 했는데 그 단장님이 맨 처음에 막 반말을 하시다가 이제 저한테 빛나라 씨, 네? 그러니까 안 되는 거 아시죠? 라고 이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저는 그 순간 알았죠. 아, 이 단장님께서 제 왼팔을 보셨구나. 네. 그러니까 아프다는 거를 말 안 하고 들어갔으니까. 네. 저를 계속 짓누르시더라고요. 그 한 시간 동안 저를 붙잡고. 그래서 제가 그 순간 그 하루 동안 수십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네. 제가 그렇게 복잡한 성격이 아니라서 그 다음날 또 다른 극단을 찾고 계속 도전을 했던 것 같아요. 아, 그 안 되는 거 아시죠? 하고는 그게 끝이에요? 그래서 그 후에 뭐 그분이 더 뭐 도움이 됐다 이런 게 아니고 그냥 그러고 내쫓았어요? 네. 그래서 저 말고 이제 불합격했던 친구를 이제 올리시고 저를 이제 내쫓으시고 그래서 다른 극단을 찾고 했다가 이제 기독교 극단이었거든요. 그 뮤지컬 네. 아까 그래서 뮤지컬 극단에서 처음으로 이제 엄마 역할 처음으로 했었어요. 아 그래요? 네. 또 이제 기획도 배우고 그리고 또 다른 극단 가서 거긴 직장인 극단이었는데 그 리투아니아라는 작품이었는데 거기서 딸 역할도 하고 하면서 경력을 쌓았었어요. 네. 그러면서 그 경력이 쌓이니까 무대에 다시 서고 싶 라고 생각이 들었을 때 또 몸이 안 좋아지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근데 포기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때 제가 이제 서른 살에 병원에 있을 때였거든요. 네. 병실에 있을 때 병실에서 엄마한테 이거 우편으로 보내달라고 언니한테 이거 이력서 뽑아달라고 한 30개를 뽑아달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병원에서 다 제가 학교를 찾아가지고 30군데 보냈어요. 네. 병실에서. 딱 한 군데 딱 연락이 오더라고요. 네. 수업이 가능하다고. 그래서 그 학교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5년 동안 지금 5년째 아이들 가르치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중학생들 잘 따라해요? 좋아해요? 이제 중학교 아이들이 네. 맨 처음에는 제가 아픈 걸 몰라요. 네네네. 근데 이제 아이들이 이제 보이잖아요. 저도 저 혼자 서 있으니까 한 달이면 알거든요. 네네. 근데 정말 신기하게도 아이들은 저를 있는 그대로 그냥 봐주더라고요. 사실 세상 속에 나가면 지금도 저를 다른 눈으로 바라보시고 어떤 분은 뭐 지나가다 저를 스쳐도 괴물처럼 쳐다보시는 분도 계시고요. 그런데 그 아이들은 그냥 있는 그 자체의 저를 바라봐 주더라고요. 정말. 아이들 가르치다 보면 막 열정을 쏟게 되면 좀 아픈 것이나 이런 좀 고통이 좀 덜하거나 그러니까 보람이 있다 보면 그럴 수 있잖아요. 몰두하다 보면. 제가 정말 신기한 게 네.
지금도 사실은 이제 말라성 진통제를 줄여야 되는데 계속 지금 예전보다 더 많이 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통증이 계속 이어져요? 네, 그게 이제 제가 섬유 근육통 근육통이라고 그것도 네네. 있어서 이제 몸이 저리듯이 꼬이듯이 아프는 병이거든요. 네네. 그럼 그 약을 안 먹으면 사실 이제 방송 들어오기 전에도 이제 미리 먹고 왔거든요. 제가. 그렇군요. 네, 그래서 안 먹으면 일상생활이 아예 안 돼서. 근데 어느 날 학교에 가면 네. 약을 안 가져가는 날이 있어요. 깜빡하고 저도 정신이 없으니까. 근데 정말 신기하게도 아이들한테 이제 몰두하고 이제 노래 부르고 연기하다 보면은 그 통증이라는 게 없어요. 정말 신기하게도. 그래서 잊어버리는 건가요? 네, 그게 하나님이 안 아프게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게 주님이 주신 나의 달란트가 아닌가. 저는 제 직업을 찾지 못, 평생 동안 제 직업을 찾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네. 저는 그냥 이렇게, 저는 사실 지금도 이렇게 앉아있는 시간보다 누워있는 시간이 더 많거든요. 지치니까. 네. 근데 그, 제가 뭔가를 할 수 있는 직업을 주님께서 찾아주셨고, 네. 우선은 부모님과 언니들한테 보탬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돼, 제가 이제 조카가 다섯 살이거든요. 네네. 첫째 조카가. 그리고 그 아이한테 선물도 사줄 수 있고. 진통제보다 더 효과가 빠르고 효과가 좋은 정말 최고의 약을 하나님께서 주셨네요. 네. 언제나 그러니까 새롭게 좀 도전하는 걸 좀 좋아하시나 봐요. 그죠? 네. 저는 네. 남들이 뭐 열 중에 하나를 성공하면 전 천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겠죠. 그래서 사실 이 손톱 깎는 것도 네. 원래는 엄마가 깎아주셨었어요. 언제나? 네, 엄마. 왜냐면 제가 왼손에 쓸 수가 없으니까. 네. 근데 엄마가 걱정하는 게 나중에 언니들 벌써 시집 갔지만 그 당시에 이제 엄마가 언니들 시집 가고 나면은 이제 너도 이거를 네가 혼자 해야 되는데 어떡하니 막 자꾸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손톱 네. 깎는 사소한 걱정까지 하시니까. 그래서 안 되겠다. 내가 연습하자 해서 제가 발로 깎아요. 진짜요? 이렇게 하시고 발로 손톱을 깎아요? 네네네. 발로 깎아요. 발가락 사이에 껴서? 네, 이렇게 여기 밑에다 밟아서? 눌러가지고. 와, 대단하시다. 이제 익숙해졌어요? 얼마나 연습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뭐 몇 년, 몇십 년 연습한지는 잘 모르겠는데 지금은 익숙하고 가끔 실수로 막 살 찝을 때도 아이고. 있는데 네. 괜찮아요. 그래도 제가 할 수 있으니까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하고 싶어요. 근데 참 이렇게 팔도 너무 힘든 가운데 있는데 또 암투병 중이라고 하셨는데 어떤 네. 병이신 건가요? 진짜 하나님이 저를 엄청 쓰시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작년에 이제 9월에 유방암을 수술을 했어요. 아, 그래요? 원래는 이제 걸린지도 몰랐어요, 제가. 근데 병원에 가서 그냥 여기저기 뭐가 잡히길래 그냥 뭐가 혹 같은 건가 하고 갔는데 가자마자 저한테 이거 암인 것 같다고. 근데 제가 이게 처음이 아니라서 예전에 9년 전에 갑상선암도 겪었어가지고 네. 이제 두 번째 되니까 뻥 맨 처음에 뻥 치다가 이게 겹칠대로 겹치는구나 뭐 괜찮다 괜찮다 하면서 스스로 다독이고 막 그랬는데 암 수술하고 나서 이제 의사 선생님께서 혹시 유전자 검사를 한번 해보지 않겠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유전자 검사를 했는데 당연히 저는 뭐 아무 이상 없을 거라고 생각했죠. 뭐 유전자 검사가 뭔지도 잘 모르고 이제 검사 결과 이제 피텐이라는 돌연변이 유전자래요. 근데 그게 이제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제 보통 사람보다 암의 수십 배 걸릴 확률도 높고 50대가 지나면은 50%까지 이제 걸리게 될 거라고 이제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하필 그날 제가 병원을 혼자 갔어요. 그래서 제가 버티다가 아 그날은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하나님도 제가
잘 견뎌왔는데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주실 대로 다 주시는구나 하면서 병원 나오면서 펑펑 울다가 혼자서 너무 외롭더라고요. 네. 우는 것 자체도. 그래서 둘째 언니한테 전화해서 내가 우리나라에서 몇 명 없는 병에 걸릴 사람이래. 나는 계속 암에 걸릴 거고 내 죽음의 공포 앞에서 살아야 한대 라고 하니까 언니가 야 나라야 괜찮아 괜찮아 여태까지 네가 어떻게 버텨왔는데 그것도 주님이 다 알아서 해주실 거야 했잖아. 뭐 너 또 병원비 생각하는 거냐고. 왜냐면 계속 암에 걸리면 병원에서 저는 계속 있어야 되고 물질적인 어려움도 있을 거고 막 별의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근데 언니가 너 그런 생각하면 나한테 혼날 줄 안다고 괜찮다고 내가 괜찮으니까 병원에 가만히 있으라고 가만히 있어 웃어. 그래서 다시 엄마한테 전화가 오면서 엄마가 기다리라고 가겠다고 하면서 이제 진짜 부모님 앞에서 울기 싫은데 엄마한테 처음으로 그랬던 것 같아요. 빨리 오라고. 나도 지금 안 될 것 같다고 빨리 오라고. 그래서 엄마 보고서 막 보고 울었는데 저기 조카랑 같이 오더라고요. 5살 조카가. 근데 막 나라이 뭐 그래도 좋았는데 막 밝게 달려오는데 그 순간에 또 녹아내리더라고요. 막 이상하게 막 힘들었는데 조카가 막 이모 나 이거 할머니가 사탕을 사줬어 막 하면서 막 전에 제자 얘기를 하는데 아, 하나님께서 병을 주시고 약을 주시는구나 막 그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아, 그때도 근데 막 차에 타면서도 막 이모 왜 울어 울지 마 울면 아파 막 그러더라고요. 제가 딱 하루 동안 그랬던 것 같아요. 이제 어차피 저는 저는 제가 입에 달고 사는 말이긴 한데 저는 아플 수밖에 없거든요. 익숙해져야 되고 익숙해지는 법을 저는 어렸을 때부터 배웠고 그래서 이것도 익숙해지면 된다. 나라야 괜찮아. 하나님이 뭐 고난 속에 고난을 주셔도 또 방법을 찾아주시겠지. 내가 뭐 유전병에 걸렸어도 우리나라에서 몇 명 없다고 해도 엄청 특별하니까 누가 연구해 주겠지 막 그런 생각도 하고 하루 만에 극복하려고 막 했던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저 때문에 가족들은 이미 너무 충분히 너무 많이 힘들었고 더 이상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아요 지금도. 이게 언제 있었던 일이에요? 언제 그런 판정을 받았어요? 지난해요? 작년 12월 말에요. 얼마 안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갑상선암을 앓고 유방암을 앓고 그리고 혈관계염을 앓았던 이유도 제가 피튼 유전자라는 돌연변이 유전자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걸 종합해서 병이 피튼 과오종 종양 증후군이라고 우리나라에 이제 200명이 안 되면 극히기 질환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작년에 선고라고 하면 너무 무섭고 진단받았어요. 그렇군요. 아직 팔도 수술할 의사 선생님을 찾아야 하고. 네. 그날 자고 일어나서 다음날 아침에 어떤 생각이 들 텐가요? 하나님께 어떤 기도가 나오던가요? 그래도 저 써주실 거죠. 쓰임받는 자녀로 사용해 주실 거죠. 누군가 그때 제 왼팔 수술한 걸 보고 자기가 다 나았다고 그분은 이제 저처럼 심한 경우가 아니었는지 다 나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럼 뭐 또 저랑 똑같은 유전자병을 갖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제가 이렇게 계속 나음으로 인해서 누군가 의사 선생님께서 또 연구를 해주시지 않을까 막 그 생각들
하고 있어요. 네. 아직도 그 모든 질병이 계속 진행 중이신 거네요. 네, 아직 유방암도 작년에 수술해서 5년은 지나야 완치 판정이 그렇죠. 된 거고, 그리고 제가 유전자 검사 결과 이제 제가 왼쪽만 수술을 했거든요. 유방암에. 네. 오른쪽은 이제 90% 걸릴 거라고 그것도 이제 준비하고 있어요. 마음속에서 미리 이제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의사 선생님 통해서 걸릴 거라고. 그리고 자궁암이라든가 대장암이라든가 쉽게 걸릴 거라고 미리 말씀을 해주시면서 저를 계속 담대하게 만드시는 것 같아요. 이게 어떤 기도를 올리고 계세요 요즘? 먼저 저보다도 부모님이 제 걱정만 하시다 가시지 않게 하는 기도를 늘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언니들한테 너무 부담 가지 않는 동생이 되고 싶고, 그리고 지금 사실 제가 몸이 계속 안 좋아지니까 학생들 가르치는 일도 몇 년 정도밖에 못 할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또 다른 길을 열어주시 겠죠라고 하면서 계속 기도하는 것 같아요. 네. 감사해요. 아니 너무 울었다. 아니요. 그래도 너무 밝게 잘 담대하게 이겨내고 계신 것 같아요. 강하고 담대하라 하셨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 연일사님 오늘 우리가 기도 제목이 더 많이 생긴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 진짜 얼마나 견디기가 진짜 견딜 수 없을 것 같고 혼자인 것 같고 안 괜찮아질 것 같다는 그 마음이 얼마나 컸을지가 막 느껴져서 너무 가슴이 아팠지만 그 히브리서 말씀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라고 하셨는데 정말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고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도 사랑한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앞으로도 정말 그 인자가 섬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섬김을 주러 온 그 예수님 마음처럼 그렇게 꼭 이기시고 승리하시기를 제가 기도하고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하찮은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죠? 맞아요. 왜 이렇게 많은 질병을 나에게 주실까? 아무리 물어도 대답이 없으실 거예요. 그 뜻을 알 수가 없으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암이라든가 이런 희귀한 섬유 금융통의 일종이라든가 이런 가락 질병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것도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린 또 마음의 병도 갖고 있는 사람이 있고 다 우리 얼굴이 다르게 생겼듯이 각자 다른 질병들을 다 가지고 살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것이 어떤 형태로 겉으로 드러나느냐에 차이만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린 다 아픈 사람들이잖아요. 어떤 사람은 빠르게 하나님 곁으로 가는 사람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어요. 또 여러 가지 이유로 고통을 받게 되는데 형식만 좀 다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하루하루 이겨내느냐 하나님은 그것만 보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오늘 오실 때 너무 밝게 오셨잖아요.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나에게 앞으로 닥칠 고난에 대해서 미리 알고 있다는 것도 축복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린 내일 당장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거든요. 오히려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그것을 마음의 준비를 가지고 네. 기도하라는 뜻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이 방송을 보시고 많은 분들이 기도가 축복해 주실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오늘 기도 제목, 많은 분들에게 어떤 기도 제목을 하고 싶으세요? 물론 이제 저는 이제 육체적으로도 아파봤고 마음적으로도 아파봤어요. 몸을 이미 다 겪고 지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만약에 지금 고난 속에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저 같은 사람도 사니까
저는 지금도 제가 이제 뭘 사 먹을 수 있는 돈을 벌지만은 큰 언니가 항상 제가 막내니까 슈퍼에 가면 이렇게 과자 선물 세트 같은 게 있으면은 조카 걸 사고 제 걸 사와요. 큰 언니가 그러면서 저에게 선물을 주는데 그런 소소한 기쁨을 여러분들도 갖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리셨으면 그럼요. 좋겠어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 아까 조카가 뛰어오면서 나에게 웃음을 주었듯이 보이지 않는 곳에 기쁨이란 단 열매들을 숨겨놓고 계세요. 우리가 그것을 찾아서 먹으면 또 약이 되고 힘 날 거예요. 저는 무엇보다 어머니 아버님을 위해서 기도드리고 싶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당사자보다 그 병을 앓고 있고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있을 딸 아이를 헤아리는 엄마 아빠의 마음이 더하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많은 성도님들이 그 두 분과 우리 빛나라 자매님 위해서 앞으로 많이 기도로 중보해 주실 거라 믿고요. 네. 아, 수년이 흐른 후에 또 밝은 모습으로 그 후에 또 어떻게 지내셨는지 저에게 또 간증을 좀 나눠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날 다시 뵙겠습니다. 네. 네, 오늘 잘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